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군 고구마, 군인의 계급별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저 대위는 몇 살이지? 저 하사는 몇 살이지?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. 이 영상에 나오는 군인은 모두 장기 복무 기준이고 나이는 한국 나이 기준입니다. 특수한 경우를 모두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보편적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 먼저 부사관입니다.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은 만 18세입니다. 부사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임관한 하사를 기준으로 합니다. 하사는 빠르면 2년, 늦으면 5년 뒤에 중사로 진급합니다. 따라서 하사의 나이는 20살에서 24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진급이 늦으면 중사보다 나이 많은 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중사는 빠르면 5년, 늦으면 11년 뒤에 상사로 진급합니다. 따라서 중사의 나이는 22살에서 35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진급이 늦으면 상사보다 나이 많은 중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상사는 빠르면 7년, 늦으면 원사로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상사의 연령 정년은 만 53세, 근속 정년은 없습니다. 따라서 상사의 나이는 27살에서 54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진급이 늦으면 원사보다 나이 많은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원사는 부사관의 최고 계급입니다. 원사의 연령 정년은 만 55세, 근속 정년은 없습니다. 따라서 원사의 나이는 34살에서 5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준사관입니다. 준사관에 최초로 임명된 사람의 최저 연령은 만 20세입니다. 준사관은 21살에 임관한 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. 준위의 연령 정년은 만 55세, 근속 정년은 없습니다. 따라서 준위의 나이는 21살에서 56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준위는 단일 계급이기 때문에 나이의 범위를 계급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다음은 장교입니다. 소위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은 만 20세입니다. 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4살에 임관한 소위를 기준으로 합니다. 소위는 1년 뒤 중위로 진급합니다. 중위는 2년 뒤 대위로 진급합니다. 따라서 소위의 나이는 24살, 중위의 나이는 25에서 26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대위는 빠르면 8년, 늦으면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대위의 연령 정년은 만 43세, 근속 정년은 15년입니다. 따라서 대위의 나이는 27살에서 39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진급이 늦으면 소령보다 나이 많은 대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소령은 빠르면 6년, 늦으면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소령의 연령 정년은 만 45세, 근속 정년은 24년입니다. 따라서 소령의 나이는 35에서 4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진급이 늦으면 중령보다 나이 많은 소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중령은 빠르면 5년, 늦으면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중령의 연령 정년은 만 53세, 근속 정년은 32년입니다. 따라서 중령의 나이는 41살부터 54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진급이 늦으면 대령, 준장, 소장보다 나이 많은 중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대령은 빠르면 4년, 늦으면 준장으로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대령의 연령 정년은 만 56세, 근속 정년은 35년입니다. 따라서 대령의 나이는 46살에서 57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진급이 늦으면 준장, 소장보다 나이 많은 대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준장은 빠르면 2년, 늦으면 소장으로 진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준장의 연령 정년은 만 58세, 근속 정년은 없습니다. 대신 계급 정년이 6년 있습니다. 따라서 준장의 나이는 50살에서 59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6년 안에 소장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대령보다 먼저 정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진급이 늦으면 소장보다 나이 많은 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소장의 연령 정년은 만 59세, 근속 정년은 없습니다. 대신 대급 정년이 6년 있습니다. 따라서 소장의 나이는 52살에서 60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중장의 연령 정년은 만 61세, 근속 정년은 없습니다. 대신 계급 정년이 4년 있습니다. 중장의 나이는 많아도 62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대장의 연령 정년은 만 63세, 근속 정년,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. 대장의 나이는 많아도 64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원수의 연령 정년은 종신입니다. 근속 정년,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. 군인의 계급별 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물론 군대에는 나이가 없고 계급이 서열에 우선합니다. 대위보다 어린 원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. 왜 사단장님이 부사단장님께 존댓말을 했는지, 왜 참모장님이 참모님께 존댓말을 했는지,
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!